2009년 3월 7일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조선일보는 피해자의 편이었습니다. 무명 배우를 유린하는 힘센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2009년 3월 13일 장자연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방사장이 등장하자 조선일보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매니저가 꾸민 자작극이라거나 자필 유서가 아니라며 문서의 진실성을 문제 삼고 경찰 수사를 질책합니다. 조선일보의 한 고위 인사가 연루된 것처럼 기술하는 것 심각한 일이다. 경찰도 정권도 장자연 사건의 진행을 즐기고 있다. 조선일보의 인내심도 한계에 온 것 같다. 문제의 인사뿐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 전체 사이에 그 모함의 상대가 누구든 가차없이 대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 조선일보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모략에는 물러설 수 없다. 특히 매니저의 자작극이라거나 문건을 의심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한 기자가 있습니다. 한모 기자. 그녀의 아버지는 사건 관련자였습니다. 장자연의 술 접대 자리에 두 차례 이상 참석했습니다. 저는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 입장을 뭐 자세하게 그 대안 안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이는 모양새나 이게 아버님이 어찌 됐든 이제 아버님이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딸이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게 괜찮은 건지 이게 정당한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죠. 뭐 사실 뭐 재판이나 뭐 검사 뭐 이런 쪽에서도 그 공적인 거 사적인 거랑 연루가 되면은 재척을 하잖아요, 보통. 네네. 2009년 7월,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마치 무죄를 입증한 것처럼 확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조선일보 특정 임원은 전혀 무관함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하면서 대신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닌 제3의 인물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